중랑구가 내년도 예산안을 1조 1,252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. 기초연금, 생계주거급여, 어르신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총 6,768억 원으로 전체 예산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. 중랑 패션지원센터 건립,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과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, 일자리 창출 등 경제도시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는 128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. 중랑구는 내년도 예산안의 주안점을 주민의 복지와 안전 강화, 지역 경제 활성화, 교육 기반 강화에 뒀다고 밝혔습니다.